이게 너 그렇게 얘기 안 해? 아휴, 빨리 온라인 수업 좀 끝났으면 좋겠다. 뭐라고? 아니, 너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. 너도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. 학교 계약했어. 아, 온라인 계약을 한 거잖아. 그치, 어쨌든 학교지. 어떻게 한마디도 안 줘요, 아빠한테. 정말 한마디도 안 줘요. 이겼지. 너 아빠한테 늘 이기고 싶어? 맞다, 나 아빠한테 완전 들려 마신 것 같아. 아빠는 이제 집 정리 좀 할게요. 잠시도 못 쉬어, 어떡해. 아, 이제 청소해야죠, 청소. 아, 어떡해. 아, 화이팅입니다, 화이팅. 유한아, 과자 먹고 봉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? 내일 보내려고 했어. 근데 왜 안 갖다 놓고 여기다 버렸어? 좀 이따 다 먹고. 하나는 다 먹었는데? 다음부터는 꼭 잘 버려줘. 우리 아들이 잘 하려고 믿어. 김군, 왜 또 이 오렌지는 달라고 해가지고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불렀어. 아,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부른 거야? 응. 알았어. 그럼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따 꼭 먹고 빈 접시는 주방에. 대박 잔소리. 야. 완전 엄마야 짬짬이. 지금. 짬짬이에요. 내가 하는 엄마야. 말을 다 하고 있어요.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. 너와의 하루가 1분 같아. 진짜 시간 너무 잘 가. 미칠 것 같아. 택시 주면 그냥. 달려가 떠나야 할 때는 발이 안 가. 떨어지지 않는다. 아쉬워 아쉬워. 아, 집사람은 이제 지방에서 또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,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 마음이 그거였었어요. 저랑 이제 8살 어린 신부였기 때문에, 그 당시만 해도 이 도둑놈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, 그 첫 마음을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잃지 않는 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미안아, 또 쏘니? 응? 화살 또 쏴? 응. 몇 방이나 쏘니? 너 그거 지금 쏘는 게 한 방 한 방이 다 아빠한테 와서 꽂히는 것 같다. 아, 저런 게 있구나. 미안아. 아이고. 네가 아빠고 내가 아들이라서 여기저기다 팍 쏘면은 너 기분 어떨 것 같아? 정리하라고 할 거야. 정리하라고 할 거야? 네. 정리 안 할 때까지 핸드폰 못 보고 이 집에서 나가. 다 배운 거야. 알긴 잘 알아요.